저희가 사실 분데스리가를 쭉 물론 되게 그 무게감 있는 매치긴 해요. 바이언이랑 도르트문트는. 근데 아무래도 우리가 바이언을 쭉 보고 있는 게 이제 김민재 선수 위주로 경기를 보다 보니까. 근데 뭐 글쎄요. 뭐 도르트문트가 동네 팀도 아니고. 근데 이번 시즌 저 태 감독이랑 도르트문트 하는 걸 보면 뭐야? 뭐야? 아데이미? 근데 좀더 일찍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닌가? 이건 좀 너무 어정쩡하다, 울라이. 네, 여러분. 다이어를 욕하기보다 제가 봤을 때 김민재 팬들도 계시고 많겠지만 다 거의 다 김민재 팬이겠지만 지금 김민재 선수 본인의 실현일 수도 있는데 우리 팬 입장에서는 여유 있게 기다리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 뭐냐 왜 그러냐면 만약에 미네에서 계속 못 뛰어. 진짜 저도 축구 오래 봤잖아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김민재 원하는 팀 많아요. 네. 원하는 팀 많고 충분히 나폴리에서 뛰는 것처럼 행복 축구하면서 중심돼서 뛸수 있는 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뭐이팀그뭐 꿈을 가지고 바이에른 뮌헨 레바민 해가지고 큰팀 갔는데 여기서 이상하게 또 밀려가지고 안 됐네? 다른 팀에서 또 도전하면 되지. 그래도 만약 이 팀이 아니라면 근데 또 내년 시즌에 김민재 실력이 이어나면 뮌헨에서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감독이 바뀌잖아. 그렇지. 그래서 전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아니 전반기는 네로라 하는 수비수 중에 하나인 덜리우트가 못 나왔잖아. 물론 부상도 있었지만. 울라이 약간 왜 우리 좀 어설퍼 보이지? 올라 그래. 축구들 좋아한다. 진짜 저큰 구장에 끄덕끄덕하다. 축구들 좋아한다. 진짜 신기할 정도로 좋아한다. 와. 여러분, 지금 바이언의 경기력이랑 별개로 아스날이랑 바이언이 붙죠? 그럼 아스날이 쫄아요. 그게 문제야. 이게 슈팅이나 이런 근처에서 막 공격을 하긴 하는데, 글쎄요, 이미 자리를 다 잡고 있는 상태라 막 뚫기가 쉽지 않아 보이지? 됐다! 다이어! 오우씨. 야, 다이어 골 뻔했어! 와, 발로 막은 거야? 훈멜스가 발로 훈멜스. 막았어. 이게 사실 뭐 김민재 선수가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경기가 되게 다이나믹하진 않아요. 제가 만약에 바이언 팬이라면 경기로 좀 답답하다 생각할 것 같고, 제가 도르트문트 팬이라면 이기고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아데이미는 진짜 꽤 오래전에 기만이 찍었던 선수입니다. 정말 예전에. 지금 코망, 텔다 준비 중. 그나브리. 야, 앞에 다 바꾸네. 무시하다 바꾸고. 역시 결국 아스날 레전드에게 뭔가를 기대해보는 투엘 감독이다. 그나브리 와 저쪽에 말론 나왔으면 도니엘 말론. 걔도 아스날 출신인데. 맨시티 레전드가 어딨어 여기. 사네. 사네는 아니죠. 사네는 맨시티 레전드라고 할순 없어. 제이든 산초 맨시티 출신인데? 제이든 산초? 맨시티 유스였잖아. 제이든 산초는 도르트문트 레전드죠. 그래요? 네, 산초는 도르트문트 레전드지. 사실 맞잖아. 다이언 토트넘 레전드인가요? 레전드죠. 다이언 토트넘 레전드죠. 그건 맞죠. 네. 기준이 레전드네요, 형.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아니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얘기할 때, 소위 말하는 우리가 할 때, 레전드라는 이, 뭐, 밈 내지는 뭐, 유행? 어떤 이런 단어? 언제 쓰는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이어 레전드 맞습니다. 코레일 레전드 이주원. 거봐. 그래, 그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레전드 계보 이을용 이주원 박진서. 씨, 걷기는 끼지 말고, 새끼야. 왜? 훈메스는 어디 레전드냐고요? 독일 레전드죠. 독전드. 우와, 이거 맞다. 이야, 씨, 누구야? 누구야? 또, 또! 와, 진짜 훈메스 독전지, 진짜 씨. 대단하다. 와, 이러다가 잘못하면 딱한골더 먹히고 그냥 완전 경기 끝나는 그림 나오겠는데? 알레? 우와! 이거 끝났다. 끝났다. 야, 이거 진짜 끝났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야, 이거 얼마 만이에요? 홈에서 네오 클라시코 진게 되게 오랜만 아니야? 리그는 10년이야. 와, 잘 때렸다. 와, 다 가네. 그럴만한 뭐 경기 끝났으니까. 끝났어. 야, 이거는 좀. 자, 바이에른 뮌헨 그리고 보르시아 도르트문트의 데어 클라시코. 바이에른 뮌헨 홈에서 도르트문트한테 0대 2로 졌습니다. 이게 리가에서는 10년 만이고요. 그다음에 포칼까지 합치면 16, 17 시즌 만에 처음이라고 하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이게 뭐두팀 간의 데어 클라시코가 사람들이 뭐 이름 붙이는 더비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특히나 바이에른 홈에서는
압도적으로 좀 높은 승률을 기록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경기 내내 무기력했고 그리고 0대2니까 득점도 못했어요. 아주 사실 졸전인 그런 경기였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다이어 어땠냐라고 그러는데 다이어는 이 경기에 어떤 영향을 끼친 게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바이에른 뮌헨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에른 뮌헨이 아니고 도르트문트도 사실 이번 시즌에 영 좋은 팀이 아닙니다만 중요한 순간에 득점이 나오면서 거기에 그냥 졌다. 네. 그래서 사실 바이에른 뮌헨의 어떤 공격 라인이나 뭐 수비 라인 봤을 때 되게 무기력했었고 뭐 소위 말하는 아까 우리 토트넘 경기 봤을 때 뭐 억까 되게 막 찬스가 있었는데 뭐 골대 여러 번 맞구나 골대 맞고 이런 게 아니었어. 상대 훈메스에게 완전히 잠겨지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훈메스는 대단해요. 바이에른 뮌헨이 뚫어낼 수 있는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다라는 생각이고 이 아데예미가 득점했을 때는 그러니까 첫 번째 득점은 사실 올라이히가 너무 못했어요. 노이어가 이제 국대 가서 다시 부상 이슈가 있으면서 올라이히가 나왔는데 너무 좋지 못했고 그 다음에 류에르손한테 먹혔을 때도 이 알레가 교체 투입된 다음에 어시스트를 했는데 그때도 제어가 안 되는 느낌? 그러니까 바이에른은 전체적으로 앞쪽에서 공을 잡고 뭔가를 한다 하더라도 영향력이 크지 않았고 그나마 뭐 킹스리 코망이나 그나블이나 텔 2선 자원들을 바꾸면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었는데 그때도 진짜 도르트문트의 수비진을 위협했느냐라고 하면 훈메스한테 다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글쎄요. 지금 레버쿠젠은 직전 본인들의 경기에서 패색이 짙은 경기의 마지막 순간에 경기를 뒤집으면서 또 승점 3점을 챙겼습니다. 알론소 감독이 거취를 움직일 것이냐 되게 많은 관심을 모았었는데 결국은 지금 잔류가 되면서 레버쿠젠이 치고 나가는 와중에 바이에른 뮌헨은 당연히 홈이니까 그래도 상대가 도르트문트지만 홈이니까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비긴 것도 아니고 패배를 했고 그 와중에 슈투트가르트가 지금 이 경기 수가 하나 모자란데 넉 점밖에 차이가 안 나요. 만약에 슈투트가르트가 이기면 1점 차야. 미나고 1점 차. 그러니까 바이에른이 3위? 이거는 네. 아니 우승을 못한 것도 지금 얘기가 나오는 마당에 2위 자리도 놓칠 수 있는 위기다. 글쎄요. 뭐 오늘 경기에서 누군가를 탓한다라고 하기에는 그냥 지금 바이에른이란 팀, 그다음에 투엘 감독은 이 클럽을 데리고 무엇을 하는가? 바이에른 뮌헨 팬들만 중간에 0대2 되는 순간 그 아름다운 구장 알리안츠 아레나를 빠져나가는 장면이 전경이 잡혔는데 바이에른 팬들은 정말 좀 답답한 시간이지 않나. 그래서 오죽하면 예전에 중대장 코바치는 선녀였다. 투엘에 비하면. 왜냐하면 안 좋은 감독들이 있을지언정 바이에른이 리가 우승을 못한 적이 언제예요 도대체. 그건 그렇지. 한참 전이에요. 근데 지금 우승을 이제 못하는 게 난 못하 이건 못해요. 못해요. 네, 이 정도면은 그러네. 리그 우승 어쨌든 놓쳤다는 게 되게 좀 문제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 와중에 마지막까지 따라가는 모습 보여줘야지. 그래야죠. 뭐 마지막에 마즈라위 교체 투입된 그 크로스에다가 해리케인이 헤더로 골망을 흔들었는데 그것도 옵사이드로 캔슬이었습니다. 근데 되게 무기력하다 뮌헨이 진짜. 네. 여러 가지로 그리고 잘하지 너무, 못해요. 너무 산만해 이 팀이. 누구 감독을 하네 누구 나가네 뭐 누구 들어오네 했는데 들어온 사람이 이전에 잘렸던 감독이고 뭐고 뭐라면서 뭔가 좀 지금 우리가 라이브 중에 바이에른 팬들이 얘기했던 차기 감독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뭐 데제르비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가장 지금 또 얘기가 나오는 게 직전에 있었던 나겔스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때 나겔스만을 잘랐던 브라조랑 칸이 없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수 있다. 근데 이게 내부적으로 그런 어떤 사정이 있는 거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건데 이거 형 방금 얘기한 것처럼 야 왜 이렇게 어수선하냐? 이게 계속 좀 정신없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팀도 영 자리를 못 잡는 느낌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분명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최근 우리가 봐온 한 10년여간의 바이에른 뮌헨 중에서 가장 어수선하고 약해 보인다. 그거는 아마 맞지 않나. 그렇죠. 예. 나는 김민재 막 가고 이렇게 했을 때 야 뮌헨 또 우승하는구나 대박이다 뭐 이랬는데 아마 또 바이에른 뮌헨이니까 또 이제 뮌헨에서 1년만 뛰고 말 거 아니니까 그렇죠. 뭐 이렇게 또 좋은 날이 또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워낙 위대한 팀이고 네. 좋은 감독이 온다 그러면 당연히 이 팀은 유럽 최정상 몇 겸 서너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팀이긴 한데 뭐 이 정도로 좀 정신이 없을 줄이야. 하여튼 그렇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이번 시즌은 정말 굉장히 어수선하다. 그리고 오늘 10년 만에 리가에서 이 도르트문트에게 홈에서 졌기 때문에 팀의 분위기는 아마 아주 안 좋을 거다. 내려갈 것이다. 반대로
도르트문트는 지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랑 챔피언스리그 8강도 준비를 해야 되고 리그에서는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두고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에 이거 이기면 분위기 좀 올라오죠. 그렇습니다. 새벽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